자, RPM 수트 56번. 자, 리미트 어떤 값? 이 값과 이 값에 대해서 얘를 A랑 B라고 할때 실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 값을 구하란다. 자, 일단 정리해볼게. 자, X가 0의 양의 방향. X가 0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을 때 결국 누구를 정리해야 돼? 너를 정리해야 되지, 너를. 자, 굳이 얘를 그래프로 얘기하자면 Y는 X라는 애를 한번 그려보자. Y는 X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니까. 예, 그리고 이래. 이렇게 생긴 그래프니까. 자, 얘가 X가 양의 방향. X가 0보다, 아이고, 이렇게, 얘 Y는 X고,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이 아이를, 얘를 대칭이동시킨 거라서, 얘를 대칭이동시킨 거라서,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럼 너는 지우면 되겠고. 자, 얘가, 아이고. 얘가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고,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고, 그래서 얘가 x가 0보다 클 때는 이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쪽. 결국 이 그래프를 0보다 클 때니까 이쪽을 얘기하는 거라서 얘는 함수값이 다 뭐야? 양수지, 양수, 양수, 양수. 그래서 얘는 뭐가 돼서 나와? 그대로 나오죠. 됐어. 굳이 이걸 그려야 되냐 모르. 많은 일단 처음이니까 그려봤어. 자, 그럼 얘는 자 0의 양의 방향으로 할때 너가 어떻게 나온다고? 그냥 x가 돼서 나와서 x가 0의 양의 방향일 때는 분모가 결국 x 플러스 x니까 2x 분자 그대로 x라서 예쁜 데네. 그래서 극한값은 그냥 얼마인 거야? 2분의 1인 거야. 그래서 네가 얼마다? a다. 자, 그 다음 얘 한번 정리해볼게. 얘도 이 절대값, 요놈이 문제니까, 요놈을 좀 정리해야 되겠죠? 자, X가 1보다 조금 왼쪽에 있대. 자,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대. 자,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는 이 수, 뭐, 마이너스 10분의 9 이런 거 한번 넣어봐. 그래도 괜찮아. 이런 애를 X제곱에다 넣으면 100분의 81 되고, 마이너스 1, 얘는 음수야, 양수야. 그것만 중요하잖아. 얘는 뭐야? 음수지, 음수. 뭐, 마이너스 100분의 19 이렇게 될 테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래도 좀더 수학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인데 거기에다가 전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음수인 부분 y가 음수인 너를 뒤집어 올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네.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너. 니가 뭐야?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 식은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랑 1보다 왼쪽에 있을 때 너는 원래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고 얘 뒤집어진 너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였잖아.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뒤집어진 x축에 대해서 뒤집어 대칭했으니까 y의 부호가 바뀌어서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너는 y의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1, 즉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되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는 너의 극한, 너를 묻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을 때 너는 식이 요 아이를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 됐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을 때는 얘가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가 돼서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분의 위에 있는 식 그대로 적으면 x제곱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자, 이 식은 얘는 x에 x 플러스 1. 얘는 1 플러스 x에 1 마이너스 x. 이렇게 얘가 1-x제곱과 같으니까 합차로 정리가 돼서 너 사라지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양의 방향으로 할때 1-x 분의 x가 돼서 이제 부정형이 아니죠.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네가 얼마다? 네가 뭐다? b가 되겠네. 자, 그래서 a랑 b랑 더하라고 했죠. 얼마? 0이 되겠다. 자, 58번까지 풀게. 자, 58번은, 자, 리미트 이 아이 값을 구하라. 자, 사실은 서술형으로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너에다가 너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일단 0을 넣으면 그냥 처음에 0 넣어봐야지. 1 빼기 1 분자. 분모도 4 빼기 4.
둘다 0이 되는 응꼴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0을 만들어내는 놈들을 x에 0을 넣었을 때 0을 만들어내는 결국 x 값을 난 끌어내기 위해서 루트 1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를 분모 문제에 똑같이 곱하고 또 분모에 있는 놈의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루트 4 플러스 x에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x 위에도 똑같은 애를 또 이렇게 곱해야 돼. 너무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로피탈로 해결할게. 자, 일단 응꼴이니까. 자, 로피탈은 리미트 x가 뭘로 갈 때, x가 뭐 0으로 갈 때든, fx분의 gx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든 분모를 미분하고 분자를 미분한 거랑 그 극한 값은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언제 응꼴일 때 적용이 되는 거니까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 적용이 되지만 자 응꼴이니까 얘를 뭘를 로피탈을 적용을 하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요놈 미분한 뭐야? 2루트 4 플러스 x 분의 1. 자 왜? 루트 fx 미분하면 2루트 fx 분의 f 프라임 x 기억하기로 했죠. 자, 그 다음, 요놈 마이너스 그대로 놔두고 이놈 미분하면 2루트 4 마이너스 x 분의 이 안에를 미분한 거 마이너스 1. 자, 이제 분자 미분하자. 니 미분하면 2루트 1 마이너스 x 분의 이 안에 있는 놈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얘 미분하면 2루트 1 플러스 x 분의 니 미분하면 어차피 1. 자, 됐어. 그럼 이제 0 넣을게. 0 넣자, 0 넣자. 0을 넣고 하자. 자, 그럼 여기 0 넣으면 2루트 4분의 1 마이너스 합쳐서 플러스 되고 또 2루트 4분의 1분의 자, 여기다 0 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1 여기다 0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래서 니는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분모가 2분의 1 분자가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